아, 쿠아코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왜 라가블린이 안 나오지? 룬피 평형 당장 하자. 형, 더 주는 거 뭐야? 사실 평소에 중사장이 디펙트를 대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중사장이 아니라 디펙트가 꼬은 게 아닐까? 어딜 디펙트가 지금. 와씨. 사틀벨? 도라이 같은 게임 진짜.
뚱땡이. 뚱땡이 컷을 못해. 누가 저 좀 뚱땡이 좀 잡아라 제발. 삼 뚱땡이. 아이 미친 삼 뚱땡이. 안 죽자 너. 그렘린 리더 게임 개설하네. 수상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평. 아유 세상에. 히든 미션 D로 삼뚱땡이 잡기 아무튼 성공. 아이고 울산 왕주봉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제 구성에 눈이 가지? 아, 감사합니다. 아니, 체력 73 연호사는 뭔데 저거? 고기각이 안 나오네. 웬만하면 고기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부적 백소 눈알 키기. 햇님 맞아, 신성 가져가네.
버퍼. 아까 드퍼. 디펙트가 카드 뽑을 때 밑에서 영체화를 뽑더라고 그러더니 신성을 맨 밑에 깔던 거 있지. 고니보다 손 기술이 좋아. 기계니까요. 소주요? 저것 때문에 안 먹었어요. 아트 소순. 초팀님 안녕하세요. 메아리 영체어만 타이밍 맞게 나오면 무서울 게 없는데 타이밍 맞게 안 나오겠지. 당연히 이복의 디펙트 장난질하다 걸리면 모가지 날아가는 거는 안 배웠냐? 여기 단두대 좀 가져와봐. 모가지가 없을 수도 있어. 아이 신성 좀 쓰려다가 몇 대를 맞은 거야? 드로우 순서만 잘 지키면 덱파워 엄청 센데 메아리 영세화만 해도 클리어 스펙 있는데 덱이 25장이면 꼬였을 때 기준으로 다섯 턴을 봐야 되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네. 가방 칩 같은 거나 좀. 솔직히 이건 못 깨는 게 이상한 덱인데 뒤 믿고 우린 정배하다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못 걸겠다. 디펙트가 그렇죠.
터보 다중시전. 아, 상선이 꼴박해서. 언제쯤 메아리 착착 잡히고 할까? 뭐 심장 창방에서만 잘 때면 돼. 그전에는 그냥 니 맘대로 하고. 창방 심장 때만 잘 주면서. 이거 잘하면 이 편향 될 뻔했는데 안 됐다. 냉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메아리가 많이 늦네. 맹고. 저게 나오는 게 좋을 텐데. 냉정한 블러스. 우리 배부른 디펙트. 중사장님의 뜻을 받들어 상방 심장에서만 잘 나오고 삼막 보스에서 맨 밑에 박아놓으면 되는 거 맞죠? 크크크크크크크크. 그러면
팩트를 벗어내 과연 창방 심장은 내 영수와 들어오서 순겜 됐다. 덱 파워는 확실히 되는데 들어오 운발이라. 창방 멈춰. 전등
재활용. 재활용으로 지금 되게 드루가 없어가지고 재활용으로 저거를 없애야 될 것 같거든요. 화상을 없애야 될 것 같거든요. 화상이 매턴 드루 마이너스 1 요거 줄 거라서. 부상은 어차피 룬피라서 잡혀있기 때문에. 성공. 이제 잡아야 돼. 이겼는데 왜 이렇게 꼽지? 왜냐면 점수가 낮을 것 같으니까. 3000점도 안 됨. 아무튼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아이고 소중한 아들 영빈이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기 144일 마지막 심장 잡고 발동된다 보네. 비행기 15일 미라수온 에너지 79 와플 골랑 13일 그릇 아무것도 안함.